위기는 반복됩니다. 돌고 돌죠. 엄마의 가게에 며칠째 손님이 없다고 하네요. 오빠네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다고도 하고요. 아, 정말요? 우리 그룹 미도파에 납품하신다. 미도파? 한보 사태, 기아자동차 부도, 그때 경제 각부처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정부는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거든요. 달러부터 매입할 거야.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환율이니까.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면 돈을 버는 풋옵션 같은 걸 만들어야지. 최근에 아파트 매물들 많이 나왔죠? 제가 다 사겠습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대기업을 살리려고 중소기업과 성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IMF. 위기는 반복된다. 위기에 또 당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